말린이 불어올린 아마란시차는 맛과 향이 친하지 않아 물 대신 마셔도 좋다. 반죽에 아마란스 잎과 씨앗까지 듬뿍 넣어주면 아마란스의 영양이 가득 들어간 부침개 완성! 아랄이 박힌 아마란스 씨앗들이 보이시나요? 아마란스 요리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데 나물에 넣은 이것의 정체는? 아마란스 기름이에요. 아마란스 기름? 아마란스 씨에서 추출한 기름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한다는 고혜경 주부. 지금 우나물을 만들 건데요. 보통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란스 씨에서 추출한 기름인데 저희는 이거를 사용을 해요. 잎은 물론 씨와 기름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아마란스. 이번에 보여줄 요리는 또 뭔가요? 이거는 아마란스 씨를 볶아 놓은 거예요. 보통 나물에 들깨가루 같은 거 넣잖아요. 그거 대용으로 이제 아마란스 가루를 넣고 있어요. 흔한 나물 반찬도 아마란스 씨 하나만 뿌려주면 특별한 요리로 재탄생한다. 아마란스 요리 정말 다양하네요. 보통 아마란스라고 하면 해외 작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에 많이 접목을 못 시키세요. 근데 뭐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된장찌개라든지 뭐 전이라든지 우리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다 접목을 시켜서 먹을 수가 있어요. 마당 한편에선 노성균 씨가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고기 위에도 빠지지 않는 아마란스.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 엄청 뿌리시는데요? 예, 엄청 많이 뿌려서 먹어요. 제가 뭐 농사를 지니까 네, 많이 뿌려서 먹습니다. 많이 좋아하시고. 예, 그리고 아마란스가 무미무취하기 때문에 다른 음식의 맛에 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에도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아마란스 한상 차림. 밥은 물론 전, 고기, 나물 반찬까지 정말 다양한 요리에 아마란스 씨를 활용할 수 있는데 당뇨인 남편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 아마란스 요리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아마란스 씨 요리의 전문가가 다 됐단다. 지효, 나물? 나물 진짜 좋아해. 정말 맛있게 먹는다. 아마란스 잎에 싸먹는 고기는 맛도 더 특별할 것 같은데?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 꼭꼭 씹어서 드세요. 맛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아마란스 잎. 지우는 2살 때부터 먹었어요. 2돌 되기 전부터. 일단 아이 같은 경우는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큰 편이고 발육 성장이 좀 빠른 편이고요. 신랑 같은 경우는 아마란스 기름도 먹고 시드도 꾸준히 먹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건강해지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마란스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있는 노성균 씨 가족.